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포데라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맥게리스 시그네처 베이스와 또 다른 엠퍼러 베이스고요. 정말로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버가이 벌탑, 그리고 뭐 로즈우드 계열의 킹우드 지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악기고요. 악기 무게는 한 4.4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연주했을 때 밸런스가 되게 좋아가지고 무거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. 진짜 최근에 본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, 이 버가이벌탑, 예전에 나온 이 버가이벌탑 정말로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와, 진짜 대리석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. 이 악기는 기본적인 스펙이 월럿 바디그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버가이벌탑, 그 다음에 지판 매칭으로 된 우드 픽업 커버. 예. 이 지판이 킹우드 지판인데, 이 킹우드 지판 되게 구하기가 힘들고, 월럿 바디에 킹우드 기름지면서 되게 단단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그 악기도 월럿의 킹우드였는데, 탑이 약간 이런 버가이벌 탑이 아니라 약간 밝은 계열의 그런 탑이었는데, 상당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교환 문의가 있어서 교환을 해서 이 악기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뭐 또 이 악기 특징이라면 이제 5피스네, 보통 일반적으로 3피스인데 5피스에 애쉬넥을 선택한 그런 악기라서 어택감이 상당히 좋아요. 그리고 바디 스타일과 넥이랑 이렇게 되는 거는 스루넥이 아니라 도브테일 접합으로 이렇게 된 방식이고요. 뭐 악기는 역시 포데라는 포데라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멋있는 외관이고요. 매칭 헤드 이렇게 버가이 벌탑이랑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. 블랙 하드웨어 잘 어울리고요. 포데라 베이스의 특징이라면 정말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사운드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. 거의 컴프레서가 들어갈 정도로 밸런스가 좋습니다. 컴프레서를 걸었나? 할 정도로. 뭐 여기 복잡하게 노브들이 많이 있는데, 맨 위에는 그 마스터 볼륨이고, 아래는 재즈 베이스에서 역할을 하는 톤이고요. 밑에는 블렌드, 뭐 베이스, 트래블, 미들, 여기 아래부터 트래블, 미들, 베이스. 그래서 부스트 컷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토글 스위치가 3개가 있는데, 올라가면 이쪽에 있는 거 올리면 액티브 패시브 전환, 그 다음에 여기는 험싱 전환. 여기는 2010년 이전에는 킬 스위치, 그러니까 뮤트 자체 뮤트 하는 거고요. 10년도 이후에 나온 프리들은 킬 스위치로도 할 수 있고, 또 다른 그 미들 그 음역대도 바꿀 수 있고, 그 최근에 나온 포데라 프리앰프가 좀 더 기능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예전에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역시 포데라는 포데라고요. 개인적으로 이제 우드 피거 커버, 이 지판이랑 잘 어울리고 되게 이 버가이벌탑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사실 우드픽업이 멋진 외관을 갖고 있고요. 이 옵션이 상당히 비쌉니다. 그래서 이 악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연주를 해보니까 정말로 되게 단단한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. 핑거든 슬랩이든 정말로 군더더기 없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, 또 전주인 분이 이렇게 연주를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에이징이 잘 돼 있고, 포데라 베이스 2004년식이고요. 2004년식이라서 한 16, 17년 정도 됐는데 1,000만 원 이하, 950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소장가치도 있고, 1,000만 원 이하의 포데라 베이스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악기 컨디션이나 뭐 외관은 상처가 많이 있지만 컨디션이나 일렉트로닉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서 테스트 해보시고 포데라 베이스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We'll be right back.